여러분들 26번 볼게요. 빨리 하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8개의 공이 있는데 한 번에 한 개씩 두 개의 공을 꺼내겠대. 꺼낸 공은 다시 집어넣을 거래. 나오는 두 공이 적혀있는 수의 차이가 몇 미만이 되는? 3 미만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구하면 되지 않을까? 차이가 언제일 때랑? 3 미만이니까 언제일 때? 얘들아? 2일 때 맞지? 또요? 1일 때 또? 0일 때 해주면 되는 거 맞지? 차이가 만약에 2이려면 예를 들어서 1 고른다 그러면은 누구 있어? 3 1을 고르면 4 그쵸? 이런 식이라면 어디까지 가능해? 어디까지 가능해? 6, 8까지 가능한 거 맞지? 6, 8 맞아? 근데 여기서 너네 쌤 얘기 잘 들어야 돼. 처음에 1 뽑고 두 번째에 3 뽑은 거랑 처음에 3 뽑고 두 번째에 1 뽑은 거랑 같아 달라? 같아 달라? 달라. 다른 거야. 이거 다른 거를 알아야 돼. 왜냐면 얘가 지금 차례차례 뽑고 있는 거잖아. 차례차례 뽑고 있는 거니까 다른 거야. 그럼 얘네들 반대로 뒤집었을 때까지 생각해보면은 총 몇 개 있는 거야? 열? 두 개 있는 거지? 그쵸? 대충 왼쪽에 있는 숫자들만 봐도 여섯 개인 거 알 수 있잖아. 1부터 6까지는 여섯 개니까 이하 동일. 알겠니? 대신 차이가 0일 때는 똑같은 거 뽑아야 되지. 1, 1, 2, 2, 3, 3 맞아? 그럼 얘 몇 개 있겠어? 여덟 개 있겠지. 얘 몇 개 있겠니? 1, 2부터 7, 8까지니까 눈치가 있어야 돼. 이게 1, 2부터 7, 8까지 아니야? 차 1이면? 몇 개 있어? 7개. 근데 순서 상관이 있으니까 몇 개? 14개. 됐죠? 그래서 12, 14, 그 다음 8 여기서 답내면 되겠다. 그치? 다음 43번. 43번 보면요 여러분들 가로 세로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넣어줘야 되거든. 43번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은 그냥 가로줄 기준으로 해결을 했거든. 얘들아 선생님 얘기 들어봐. 만약에 3, 2, 1 적으면 맨 윗줄에 몇 개 넣겠다고? 세 개. 이렇게 적으면 가운데 줄에 몇 개 넣겠다고? 두 개. 맨 밑에 한 개. 그럼 가로줄에 어디에 세 개 넣고 어디에 두 개 넣고 한 개 넣을지 결정하는 건 왼쪽에 내가 적어놓은 이 숫자들의 배열이 결정하는 거지. 3팩토리얼 해주면 되겠네. 처음에 3팩 됐죠? 그래서 3, 2, 1이라고 할게. 됐지? 그 다음 여러분들 3인 곳은 그냥 집어넣고 끝이야. 맞지? 얘들아 여기서 쌤 얘기 들어봐. 화분 6개지. 6개 중에서 3개 골라서 집어넣어줘야 되잖아. 6 컨비네이션 3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규현아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저 똑같은 종류의 물건. 그래 너무 잘하네. 그쵸? 여러분들 6 컨비네이션 3의 의미가 뭐야?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6개 중에 항상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앞에 붙는 거거든. 즉 구분이 안 가는 애들을 골라올 때 우리가 컨비네이션 써주면 안 된다라는 거. 그쵸? 그럼 여기는 3개 넣겠다 하면 그냥 3개 넣고 끝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여러분들 이 두 개 넣는 곳 있죠? 이 두 개 넣는 곳은 결국에 이 세 칸 중에 비어있는 한 칸을 골라와도 되는 거고 넣어줄 두 칸을 골라와도 되지. 3시 1이나 3시 2나 어차피 경우의 수 몇으로 같아서 3으로 똑같죠? 어쨌건 3 컨비네이션 2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여기 넣는다고 생각할게. 아직까진 문제가 없어. 됐죠? 그때 여러분들 한 개 넣어주는 곳 있지? 쌤 얘기 들어? 여기다가 한 개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 문제 이해하고 있어? 여기 넣으면 민준아 여기 넣으면 왜 안 돼? 너 이 문제 뭔진 알아? 그게 뭐야? 여기 넣으면 왜 안 돼? 가로세로. 가로세로에 다 골고루.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어야 돼. 여기 있으면 세로줄 보면 여기 두 개 두 개 두 개잖아. 그럼 안 되잖아. 하나 넣을 수 있는 곳이 어디야? 여기 아니면 여기죠? 66은 36. 다음 43.
44번 보면요. 뭐 문제는 다 이해하고 오셨죠? 이제 칸이 총 이제 6개가 있는데요. 자동차인가 뭔가 아무튼 6개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출입구는 왼쪽 끝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A가 B보다는 앞에 있어야 되고 B는 C보다는 좀 앞에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얘들아 너네 A가 여기 있을 수 있냐? 출입문 여기다 이 참고로 A가 여기 있을 수 있어? 없지? 뒤에 B가 서면 그 뒤에 설 자리가 없잖아 누가 C가 그럼 A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로 구분 지어줘야겠네 그쵸? 여기를 첫 번째 경우라고 하고 두 번째 경우라고 하자 됐죠? 얘들아 첫 번째 경우 있지 이 경우엔 A가 그냥 여기 고정이죠? 그치? A가 들어가는 경우에서 없어 따지고보면 한 가지긴 해 한 가지 그쵸?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경우 있지 이 경우에는 B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총 네 군데 있단 말이야 그치? B가 여기 있으면 C는 여기 있으면 되고 B가 여기 있으면 C가 여기 있으면 되잖아 그치? 그럼 B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총 몇 가지? 네 가지니까 4 그냥 망한 거야 맞지? 규원아 라고 할 뻔 시아야 얘 왜 4 이러면 안 돼? 경우를 나눠줘 왜 경우를 나눠야 돼? 저 앞에 들어갈 때는 C가 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잘했어! 맞지? 얘들아 항상 곱하기의 의미가 뭐야? 4하고 곱하기 의미는 이 네 가지 뒤로 벌어지는 일들이 다 똑같을 때만 구배 법칙 들어가는 거잖아 시아가 말한 대로야 B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가 다르네 맞지? 경우를 나눠줘야 돼 맞아? 그리고 희아 말대로 경우를 나눠줘야 돼서 난 이거 완전 좋은 대답이라 생각해 경우를 나눠줘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B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 나눠줘야 되지 그럼 B가 여기 있을 때 하면은 몇 가지야 이게? 두 가지 그쵸? 그때는 C가 갈 수 있는 곳이 몇 가지? 세 가지죠? B가 만약에 여기 있을 때 마찬가지로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C가 갈 곳은 여기밖에 없지 한 가지 그럼 여러분들 이거 두 개 지금 더하면 열 가지거든? 열 가지? 이 열 가지 방금 뭐 한 거야? 누구 배치한 거야? B, C 배치한 경우의 수지 A는 배치하는 경우에서 어차피 한 가지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열 가지죠 됐나요? 그 다음 계속 일단 이어갈게 얘들아 A가 여기 있을 때 A가 여기 있으나 상관없는 거 알지 그래서 몇 가지? A가 갈 수 있는 곳 두 가지 곱하기 했지 그럼 B는 무조건 여기 가줘야 되잖아 몇 가지? 두 가지 C는 그럼 무조건 여기지 한 가지 그럼 여기 또 몇 가지? 네 가지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몇 가지야 이게? 열? 네 가지 둘은 더해줘야 되지 얘들아 그 다음 내가 지금 구한 열네 가지 방금 누구 배치한 거야? ABC 넣은 거지 근데 이거 자동차 여섯 대 다 넣어줘야 되거든 그럼 남은 세대는 빈자리에 배열하면 끝나지 곱하기 얼마? 3팩 6이죠 6 됐어요? 설마 내가 뭐 이상하게 잘못 계산한 거 있니? 줄게 8가지 어디? 10가지 룰루 룰루 지식이 미안해요 여러분들 셈을 못하네 셈이 6 더하기 2는 10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 얘들아 아 뭘 깨웠네 여기서 1플러스 툴이 이거 일단 73부터 아유 어렵지 않았는데 그림 같은 입체 도형이 있대요 CG를 무조건 따라가야 된대요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냥 삥 돌아가도 상관없어 아이에 도착하는 방법을 구하래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거 위에 있는 거 있지 위에 위에 이거 무슨 뿔이야 이거 사각뿔이 있어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이렇게 뭐 직육면체인지 정육면체인지 뭐를 아무튼 지금 이렇게 붙어있는 구조잖아 그 다음 누구 무조건 지나? CG를 무조건 지나야 되고 I에 도착해야 된대 어디서 출발해? 꼭대기 맞지?
0이 무조건 지나간대. 0이나 I, 0이는 A. 됐죠?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 이야기 들어. A에서 처음에 출발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 있잖아. 여기, 근데 여거, 아니면 여거. 맞지? 근데 이거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끝나거든? 들어봐. 얘들아, 이거, 아, 뭐, 이거, 그거냐? 어, 됐어. 얘들아,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인데, 그치? 여기서 삥 둘러서 갈 수 있냐, 이거? 우리 문제? 삥 둘러서 갈 수 있어? 안 돼. 각 꼭지점을 많아야 몇 번 지나? 한 번 지나야 되지. 야, 그러면 여기에 딱 도착하면은 삥 둘러서 오면 여기 지금 몇 번 지난 거야? 두 번 지난 거니까 안 되지. 그럼 여기 도착하는 순간은 바로 내려갈 수밖에 없지. 근데 다른 곳들 봐봐. 여기로 갔어. 그럼 얘 갈 수 있는 곳이 몇 가지 있어? 이렇게 가거나 돌아서 가거나 두 가지. 여기도 똑같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여기도 똑같지. 그래서 결국에 A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로 도착하는 경우가 총 몇 가지 있니? 몇 가지 있어? 일곱 개 있지. 둘둘둘에 처음에 것만 하나니까 일곱 개. 그럼 여기 도착했지? 여기서 I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두 가지니까 14가지. 경우의 수 이것보다 훨씬 어렵게 나온다 너네 시험. 그리고 경우의 수 못하는 거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얘들아. 너네 중간고사 끝나고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경우의 수는 숙제로 안 주고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된다고. 진짜 많이 해야 된다니까. 경우의 수 지금 잘 안 되는 학생들 대부분 다 엄청 조바심 느낄 거야. 해도 안 느는 게 눈에 보이니까 경우의 수가 원래 그래. 74번 보면요, 적혀있는 두 수의 평균과 나머지 한 구슬에 적혀있는 수가 같아지도록 하는 그 방법의 수 구하는 거 맞죠? 이것도 사실 얘는 뭐 수학원 선행을 만약에 했으면 조금 더 보기 쉽고 안 했어도 가능한 게 너네들 선생님 얘기 들어. 이거 시작은 사실 중1 때 시작이에요. 얘들아, 연속하는 새의 뭐 홀수의 합이 66이래 만약에. 아, 그럼 가능한가? 안 돼. 세 짝수의 합이 66이래. 어? 그때 가장 큰 수가 얼마냐? 이게 사실 중1 문제거든, 실제로 중1. 연속하는 세 짝수 변수를 모을 때 x, x 더하기 2, x 더하기 4 놓을 수 있는데 왠진 모르겠지만 중1 때 너네 이거 가르치는 쌤들 다 이렇게 안 가르쳤을걸? 연속하는 세 짝수 놓을 때 맨 첫 번째 숫자 뭐라고 놓게? 가운데를 모르나? X로 놓지 너네. 이거 이때부터 시작인데 이게 뭐냐면 너희들 이거 3개 더하면 몇 X 나와? 3X 나오지. 일부러 이렇게 넣는 거지. 왜? 얘랑 얘 더하면은 뭐가 사라져? 마이너스 2 플러스 2 사라지잖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마이너스 2랑 1을 더하면 0이네 가 아니라 가운데 있는 애를 기준으로, 그쵸? 좌우로 어떻게 떨어져 있는 거야? 2씩?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이때부터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게 되냐면, 아, 두 개 더한 거 있죠. 두 개 더한 게 가운데 몇 배야? 두 배일 수밖에 없지. 왜냐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얘랑 얘의 평균이 뭐야? 얘죠? 얘랑 얘의 평균이 얘잖아.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준 거야, 문제가. 뭔 소리냐면 세 개의 수가 같은 차이만큼 갖고 있어야 돼. 그냥 같은 차이여야 돼, 거리가. 이를테면 1, 2, 3이라는 거야. 뭐 아니면은 뭐 1, 4 하면 7 이런 거. 그치?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은 항상 두 수의 평균이 다른 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쵸? 어쨌건 우리가 세 개의 숫자 딱 골랐을 때 두 개의 평균이 다른 숫자면 된다면 우리 문제가 됐죠? 그럼 여러분들 1부터 20까지 골라오는 거거든? 차이가 1일 때 있지. 얘들아, 차이가 1일 때는 1, 2, 3,
2, 3, 4 하다 보면은 당연히 어디까지 가? 18, 19, 20까지 가지? 이게 총 몇 개 있어? 왼쪽에 있는 숫자만 읽으면 끝나죠. 몇 개? 10? 8개. 차이가 2일 때는요? 1, 뭐 3, 5, 뭐 2, 4, 6. 그럼 여기는 누구부터 시작해? 이게 헷갈리면 맨 뒤에서부터 뭐 하면 돼? 2씩 빼면 되잖아. 방금 이거 몇 개 있어? 16개 있지. 이런 식이면 이거 18개, 이거 16개, 그 다음 14개, 이런 식으로 가. 가다가 마지막에 두 개 나오고 끝나. 이 비밀은 사실 수학원 가면은 금방 밝혀낼 수도 있어. 일단 차이가 여러분들 9이내까지거든. 차이가 10이면 안 되잖아. 차이가 10이면은 1 다음 11 다음 21이니까 말이 안 되지. 차이가 9까지겠네. 그쵸? 그러니까 1 다음 10 다음 19, 그 다음 2 다음 11 다음 20 해서 이게 마지막에 두 가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싹 다 더해주면 되죠? 이거 2로 묶으면 1부터 몇 가지 더하게 돼? 9까지 더하지. 1부터 9까지 더하면 45야. 두 배 하니까 92 정답이겠네. 그쵸? 74번 같은 경우는 방금 풀었던 거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니까 차이가 일정하면 평균 나오는 거. 근데 너네 아마 기억 못할 텐데 이거 한번 했었어. 중간 대비 때인가 지난 기말 대비 때인가 중간 대비였나 보다. 76은 여러분들 아 이거 지칩니다. 사실 이 문제 여러분들 fx랑 f 마이너스 x 있죠? 더한 게 얼마라고요? 더한 게? 절대값 1이니까 뿔마 1이면 되는 거 맞죠? 뿔마 n. 그리고 문제가 x에다가 만약에 양수를 집어넣잖아? 근데 x가 양수잖아? 그 양수에 대한 함수값도 뭐여야 된대? 양수여야 된대. 그쵸? 그래서 예시를 드는 거지. 이거 x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게 뭐 마이너스 3부터 드드득 3까지 넣는 거잖아. 근데 사실 여기다가 여러분들 마상 넣으면 얘가 뭐야? 3. 여기서 3 넣으면 마상 똑같은 일 하고 있는 거지 사실. 그래서 눈치껏 여기서부터 이것만 따져주면 끝나죠 사실상. 그쵸?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 밑에다가는 F1이 될 수 있는 것들 적을 거거든? 근데 F1은 양수야 음수야? F1은 양수야 음수야? 무조건 양수여야 되지. 양수값에 대한 함수값도 양수라고 문제가 줬잖아. 조건 난가에서. 그 다음 얘는요? F-1은 양수야 음수야? 얘는 모른다가 정답이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 F1이 될 수 있는 거 몇부터 몇까지 있어? 1부터 3까지 있지. 그럼 봐. 얘가 1이어 봐. 얘들아 더한 게 뿔마 1이어야 되거든? 그럼 얘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거든? 대신에 우리 문제에 누구 없어? 0 없지. 그럼 얘 무조건 뭐야? 마이너스 2죠? 얘가 2면요? 뿔마 1이려면 얘가 뭐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3인데? 둘 다 있네. 됐죠? 3이면요? 마이너스 4거나? 마이너스 2인데 마사 없지. 그럼 누구야? 마이너스 2여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배정받을 수 있는 순서쌍이 총 몇 개 있어? 4개. 얘도 몇 개? 4개. 얘도 몇 개? 4개. 64개. 됐지? 4의 세제곱. 설마 더하진 않을 거 아니야. 얘가 결정되고 얘가 결정되고 얘가 결정되어야 함수가 완성된 거니까 444 곱해서 64. 맞지? 최근에 우리 이거 그 풀지 않았냐? 이거 555 곱해갖고 125 경우에서 나오는 그 이거 변형 문제 내가 만들어가지고 넣어놓은 거 이따 보여줄게. 우리 중간 대비할 때도 풀었어 심지어. 이거 함수 때문에. 78 78번은 여러분들 합의 법칙으로 그냥 푸는 게 제일 깔끔해요 사실. 아 물론 근데 이거 쌤이 일부 설명은 좀 해줄게. 이거 알겠지? 아, 그림 대충 그릴게. 이 그림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여기 네 칸이 있어 총. 네 칸. 여기는 세 칸? 그럼 B가 누구야? 여기네.
다음이 출발하는 곳은 일단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된대. 여긴 지나면 안 돼. 여기도 지나면 안 된대. 됐지? 나 한 칸. 어? 어디가? 아, 한 칸도 밑에. 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여기구나, 여기. 뒤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들어봐. 근데 사실, 우리 수준에서 아주 많은 걸 요구하지는 않았거든, 이 문제.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 한 가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여전히 한 가지, 그냥 그대로 쭉 간다 밖에 없어.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여전히 한 가지지. 여긴 가면 안 되니까 필요 없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지, 한 가지. 야, 그럼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두 가지지, 두 가지. 왜냐면 이 한 가지랑 이 한 가지가 모여갖고 두 가지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몇 가지가 생각해보면 세 가지야. 왜냐면 이 한 가지 방법으로 여기 와서 간다랑 두 가지 방법으로 여기 와서 간다가 만나갖고 세 가지 되는 거야. 지금 합의 법칙 쓰고 있는 거지, 합의 법칙. 그럼 여기까지 몇 가지야? 네 가지거든. 내가 지금 계속 적고 있는 경우의 수는 출발 기준이 계속 여기인 거야.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 곱의 법칙을 쓰는 사람이 있고 합의 법칙을 쓰는 사람이 있어. 계속 합의 법칙을 이어나가면, 얘들아 잘 들어, 너네 지금 방향성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방향성이, 얘들아 너네 여기까지 가는 경우에서 잘 생각해야 되거든. 여기서 네 가지 방법으로 여기 도착했지. 그 다음 여기는 그대로 밀고 가는 수밖에 없지. 맞아? 그럼 여기 몇 가지야? 여전히 네 가지지. 가끔 쌤 한 칸 더 간 거니까 다섯 가지 아닌가요? 하면은 우리 또 소원해져. 우리 둘이 소원해진다고. 우리 여기까지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여기도 여전히 네 가지지. 왜냐면 네 가지 방법으로 여기 와서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긴 몇 가지야? 여긴 여덟 가지거든. 왜냐면 네 가지 방법으로 여기를 올 수 있고 네 가지 방법으로 와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거니까. 맞죠? 여기는 몇 가지? 네 가지 그대로죠? 왜냐면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온다 하면 쭉 온다 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럼 여긴 몇 가지? 열? 두 가지. 여긴 왜 안 따지냐고? 여긴 가면 망해. 가면 뒤 지나야 되니까 무조건. 맞죠? 그래서 안 가야 되는 곳들 빨리빨리 캐치해 주셔야 되고. 됐지? 그 다음 똑같지? 이제 12가지인데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12가지 방법으로 여기 도착했지? 그 다음 그대로 쭉 온다 밖에 없지. 12가지. 여기도 똑같지? 12가지. 여기도 똑같아. 왜냐면 12가지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그대로 위로 올라간다 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만나서 몇 가지? 24가지. 됐죠? 아니면 여기서 이래도 돼. 방금 여기 4가지 방법으로 여기 도착했잖아. 여기 4야 4. 4가지. 그치? 그 다음 다시 여기서 다시 출발한다 생각하는 거야. 리셋. 여기로 도착해야 되지. 여기 가면 안 되잖아. 여기로 도착해야 되지. 그럼 또 봐봐. 여기서 출발한다고 해봐. 한 가지 방법이지. 한 가지 방법이지. 그대로 간다 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잘 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에서 네 가지. 곱하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세 가지. 맞죠? 그 다음 여기는 세 가지인데 잘 봐. 얘는 출발을 어디서 하는 거냐면 사실 여기서 하는 거지. 왜냐면 이거는 그대로 쭉 간다 밖에 없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있어? 이렇게? 이렇게 몇 가지? 두 가지. 해서 몇 가지? 24가지. 뭐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고. 알겠죠? 근데 이 방법을 사실은 이건 확률과 통계 가서 배워요. 확률과 통계 가서. 알겠어? 그리고 들어봐봐. 사실 여기서 이런 비밀이 있거든. 나중에 또 확통 가면 뭘 배우냐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이건 사실 엄청나게 쉬운 문제고 얘도 빨리 녹아다 할 수 있어. 2, 3, 4, 5, 3, 6, 10, 15, 15가지네.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들어와, 여기서 출발해서 최단 거리로 여기로 가려면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쳐보자. 칸 수만 잘 세면 돼. 이걸 한 칸이라고 할게. 가로로 몇 칸인가? 세로로는 두 칸. 야, 다른 길로 간다 쳐봐. 만약에 이렇게 간다 쳐봐. 근데 결국에 가로로 몇 칸가? 네 칸. 위로 몇 칸? 두 칸 가는 거 맞지? 안 변하지? 그래서 얘를 조합으로 생각하는 거야. 총 몇 걸음가? 여섯 걸음 가는 거지. 여섯 칸. 여섯 칸을 가는데 여기서 가로 몇 칸? 네 칸. 세로 몇 칸? 두 칸 넣어주면 되지.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가로가 될 네 칸을 골라봐. 이 컨비네이션상. 만약에 얘가 가로야. 얘가 가로야. 얘가 가로야. 얘가 가로야. 그럼 남은 두 개 무조건 뭐로 확정? 세로로 확정이죠? 그럼 이 상, 이거 따라가봐. 오른쪽 오른쪽 위 오른쪽 오른쪽 위 가면 맞지? 그래서 이게 15가지잖아. 그쵸? 조합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어. 그쵸?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가? 총? 네 칸가지나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가야 되는 거 맞지? 네 칸 네 칸을 가는데 가로로 몇 칸가? 세 칸, 위로 몇 칸? 한 칸 가지. 그럼 총 네 칸을 가는데 이 네 칸에서 가로로 갈 곳 세 개를 골라줘. 또는 뭐 세로로 가는 하나 골라와도 돼. 세로로 가는 거 하나 고를까? 사 컴비네이션 1 해가지고 이 넷 중에 세로로 변할 친구를 얘라고 칠게. 그럼 남은 거 세 개 다 뭐야? 가로지. 그러면은 그 따라가 볼까? 가로, 가로, 가로면은 가로, 세로, 가로, 가로 하면 도착하는 거 맞지? 이렇게 해서 얘가 총 몇 가지? 네 가지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알겠죠? 뭐 아무튼 이거 뭐 생각하세요. 다음 79는요 정육면체가 있죠. 여기가 G인가? 여기가 A인가? 됐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G로 도착해야 되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왔던 길 다시 안 지나가는 거지? 그리고 대각선으로 한 번 가야 되고 모서리 지나서 몇 번? 세 번 가야 되는 거거든? 맞죠? 모서리 세 번이랑 대각선 한 번. 그래서 이거 평으로 그냥 나눠서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모서리를 이거 쓰면 계속 대머리가 생각나. 이게 내가 좀 생각이 좀 이상한 사람인가 봐. 이런 식으로 계속 병을 나누는 거야. 네 가지로 모서리 세 번 지나고 대각선 한 번 지나고 뭐 이런 식으로 모서리 대각선 대각선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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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건데 선생님 이야기 들어봐. 근데 어제 막 대설이 막 이상한 하더라고. 애들이 들어봐봐. 얘들아 이거 A에서 처음에 첫 번째 경우 구하자. 처음에 모서리로 이제 이동을 할 거거든. 모서리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경우가 총 몇 개 있어 일단? 세 가지 있지. 근데 이거 3 곱하기 이럴 수 있나 없나 잘 생각해 봐야 돼. 3 곱하기 하면 그 이후로 벌어지는 일들 다 똑같다고 가정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 이게 된다니까. 이거 돼. 이거 왜 되는지 사실 설명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너네 정육면체 있지? 정육면체를 이 A 있지? A A에다가 실 같은 거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들잖아? 그럼 A 수직으로 얘 뭐야? 가장 밑에 있는 얘가 누구야? G지 G. 그럼 A로부터 같은 방향으로 세 개가 이렇게 뻗어나가. 뭔 말인지 알죠? 이 정도 공간은 되잖아 우리.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어느 모서리를 따라가도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으면 돼. 아 그럼 얘는 우리가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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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비교적 간단해져. 그렇죠? 그래서 이 이후로 벌어진 일들도 어차피 다 똑같을 거기 때문에 다 곱할 거야. 알겠지? 일단 이 생각해주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었고. 그럼 처음에 모서리 따라서 여기로 왔다고 쳐볼게. 됐죠? 난 앞으로 모서리 계속 모서리 모서리 그다음 맨 마지막에 대각선하고 끝낼 거거든. 얘들아 모서리 여기 왔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서리는 몇 가지 있어? 이쪽으로는 못 가잖아. 그치? 갔던 길을 또 못 가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가지지. 그쵸? 그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갔다 오죠? 그럼 또 이제 모서리 결정해줘야 되지. 그치? 근데 모서리가 여러분들 여기로 못 가. 왔던 길 가면 안 돼. 여기로 가면 안 돼. 그럼 도착해서 안 돼. 그럼 갈 수 있는 모서리 어디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지. 한 가지. 근데 이렇게 모서리 갖다 치면은 여기서 대각선으로 뒤에 꼬리 나면 끝나죠. 그럼 이거 사실은 맨 마지막은 대각선으로 간다 해서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한 가지.
이 몇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선생님 이거 정말 다 그냥 곱하고 끝낼 수 있나요? 이후로 벌어진 일이 다르면 어떡해요? 이게 걱정되는 사람들은 계속 경우를 나눠봐야 돼. 사실은 엄청 오래 걸리겠지 뭐 그러면. 그 다음 첫 번째 모서리 결정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세 가지. 두 번째 모서리 결정하는 경우 두 가지 방금 했지? 학습이 돼 있잖아 우리가. 그러면은 모서리 모서리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 쳐보자. 여기까지. 그쵸? 그럼 이제 대각선을 결정해 줘야 되지. 그쵸? 근데 대각선 잘 들어? 여기서 갈 수 있는 대각선이 여러분들 잘 봐? A로 가는 대각선 하나, 뒷면에서 가는 이 대각선 하나, 이쪽 옆면 타고 가는 대각선 하나지. 근데 이 중에서 한 개는 안 된다? 누구지? A로 가는 대각선은 안 되지. 왜냐면 A로 가잖아? 대각선을 따라서 만약에 A로 가버리면 모서리 한 개만 가지고 G로 못 가. 그쵸? 그럼 지금 여기서 대각선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두 가지죠? 그래서 만약에 대각선을 따고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 치자. 됐죠? 그럼 맨 마지막 모서리는 그냥 도착한다 밖에 안 되는 거죠? 한 가지. 해서 몇 가지? 12가지. 됐어? 그래서 이거 그냥 이하 동일. 여기 있니? 그래서 뭐 아마 12개, 6개 뭐 나올 거야. 아마 6개, 12개인가? 12개, 6개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는 어쨌건 뭐 18 곱하기 2 해가지고 36가지 이렇게 나온다. 알겠죠? 이거 나머지 두 개는 한번 해봐봐잉. 초반에 처음에 이거 모서리 결정하거나 대각선 결정하는 게 사실은 다 똑같은 상황이 뒤에 벌어질 거라는 거를 금방 캐치했으면 간단했다고, 문제 자체가. 그쵸? 80번 할게요. 아, 이 80번에 그 뒤에 있는 정답 그 해설 있잖아, 해설. 해설, 쌤은 항상 문제 풀고 해설도 항상 다 봐요. 내가 무조건 당연히 다 맞추고 해설 항상 보는데 해설은 내가 생각했을 때 설득력이 좀 부족했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 그냥 선생님 방식대로 좀 해결을 해볼게. 80번 같은 경우 알겠죠? 해설은 뒤에 뭐 나중에 심심한 사람들은 봐. 아마 그 색깔 있지? 어떤 특정한 색깔이 최대 3번까지밖에 못 쓰거든 사실 이 문제야. 그래서 3번 썼을 때, 2번 썼을 때, 뭐 1번 썼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풀었는데 선생님은 뭐 그러진 않았고 일단은 뭐부터 좀 발견했냐면 일단 그림 먼저 그릴게. 영역이 총 몇 개 있어? 6개 있죠, 6개. 그쵸?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다 살펴보면은 어떤 영역을 찝어도 양 옆에 영역 몇 개씩 인접하고 있어? 두 개씩 인접하고 있지. 사실 뭐 이게 편한 사람은 뭐 그냥 이대로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실 얘를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생각해도 상관없어. 이런 느낌으로 대신 이걸 인접했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면 딱 지금 이런 구조인 거지. 어차피 나로부터 양 옆에 인접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 그치? 근데 굳이 뭐 이렇게 안 바꿔서 풀어도 되는 이 상태로 풀어도 돼요. 알겠죠? 쌤도 그냥 이렇게 풀었지만 뭐 이런 이미지는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얘는 지울게. 그래서 여러분들 쌤은 시작은 일단 여기로 했거든. 여기 들어봐. 어디서 시작해도 상관없어 이 문제는. 왜? 모든 영역의 밸런스가 다 똑같아. 어차피 양옆에 있는 영역, 그 영역이랑만 인접한다로 다 똑같은 거잖아. 그치? 원래 대체로 색깔을 칠하는 문제는 알지? 많이 인접하고 있는 애 먼저 칠해주는 게 유리하거든? 근데 얘는 어디서 출발해도 상관이 없잖아. 그쵸? 쌤은 그래서 일단 여기서 출발을 했다. 됐죠? 그럼 여기는 칠할 수 있는 색깔 일단 몇 가지로 고정이야? 세 가지로 고정이죠? 뭐 빨간, 파랑, 노랑 중에 아무거나 칠해도 상관없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쌤이 그냥 빨간색이라고 할게. 빨간색이야, 빨간색.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문제가 인접하는 영역이랑 다르게만 칠하는 문제는 아니거든. 어떤 조건이 하나 더 붙어? 무조건 세 개의 색깔은 한 번 이상 사용해줘야 되지. 최소 한 번은 사용해줘야 되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서 생각했을 때 여기를 A, B라고 하고 여기를 C, D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최종이야, 최종. 알겠죠? 뭐 E라고 뭐 이름 붙여도 상관없는데 얘들아 쌤 얘기 들어봐. 여기에 만약에
뭐 파란색? 노란색이라고 해보자. 만약에 파란색, 노란색, 그쵸? 그럼 C가 될 수 있는 거는 뭐 있어? 빨강 아니면 노란색이지. 야, 얘가 만약에 빨간색이어봐. 빨간색이어봐. 얘가 빨간색.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얘 있죠? 얘. 얘는 뭐가 될 수 있어? 얘는 뭐 사실 얘랑 상관이 없긴 하거든. 뭐 빨간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거든. 오케이? 근데 들어봐. 빨강 빨강이면 얘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근데 만약에 빨강 파랑이면 한 가지밖에 안 되지. 벌써 얘네들이 색깔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얘 바뀌는 거. 이 구조는 사실 많이 나오잖아. 맞지? 여기까지 맞지? 그 여러분들 얘네 둘이 색깔 같을 수 있어? 같을 수도 있긴 있지. 뭐로 같을 수도 있어? 빨강 빨강으로 같을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여기가 같을 수 있는 게 선생님 얘기 들어봐. 만약에 얘가 또 파랑 파랑이잖아. 내 말 들어봐. 아까 잘 봐. 방금 빨강 빨강이었을 때 여기 노란색일 때 있잖아. 잘 들어. 여기 빨강 빨강이라 쳐?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가지라고 그랬지. 너네가 이거 두 가지라고 외쳤지 방금. 맞지? 근데 잘 봐. 얘만 파랑으로 바꿀게. 여전히 빨강 빨강이라고 할게. 여기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몇 가지? 빨강 빨강이니까 정신 차려봐 얘들아. 생각을 좀 해봐. 빨강 빨강이니까 여기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한 가지밖에 못 칠하지. 두 번째 조건 때문에. 왜? 색깔을 한 번씩은 다 써야 되잖아. 그럼 봐봐. 똑같은 빨강 빨강인데 잘 들어. 너네가 지금 발견한 게 두 개지. 여기가 빨강 노랑이야. 예를 들어 빨강 노랑. 그럼 여기 자동으로 뭐? 파랑. 근데 만약에 빨강 빨강이면은 뭐 파랑 노랑. 아까는 파랑 노랑 너네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 맞지? 그 두 가지 맺힐 수 있었던 게 여기가 뭐여서 그래? 노란색이어서 그렇지. 이미 빨강 파랑 노랑 다 써버려가지고. 그럼 너네들 벌써 어떤 게 생각나냐면 지금 얘가 얘네 둘한테 영향받지. 근데 얘네 둘 때문에 영향받는 게 아니야 사실. 얘네도 얘네인데 앞에 있던 이 선수되는 이 색깔한테 영향 또 받지. 왜냐면 파랑 파랑 빨강 빨강이면 노랑 고정이라며 너네가. 근데 파랑 노랑 빨강 빨강이면 파랑 노랑 다 칠할 수 있다며. 맞지? 그래서 경우를 두 번 나눠줘야 되겠네. 한 번 더 나눠줘야 돼. 그래서 쌤은 여기서, 근데 이거는 금방 파악할 수 있어. 뭐 사람에 따라서. 아무튼 해설이랑 말이 난 다르게 풀었으니까 그냥 봐. 알겠지? 해설대로 풀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질문할 것도 없어 사실. 쌤은 해설에 있는 걸 뭐 해석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얘네 둘이 색깔이 같을 때랑 다를 때로 나눴어. 그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 나눴어. CD가 색깔이 같을 때랑 CD가 색깔이 다를 때. 마찬가지로 CD가 색깔이 뭐 같을 때랑 CD가 색깔이 다를 때. 근데 어떻게 보면 총 네 가지지. 일단 큰 카테고리는 AB가 같을 때랑 다를 때로 나눈 거야. 알겠죠? 얘들아 AB가 같을 때라고 칠게. AB가 같을 때라고 그러면 둘 다 파란색이거나 둘 다 노란색이거나 상관없지. 그치? 몇 가지야 이게? 두 가지지. 그쵸? 그리고 특별히 여기를 파란색이라고 할게. 알겠죠? 다. 그럼 여러분들 C, D 있지 얘네들. 얘네가 만약에 색깔 같다고 쳐보자. 만약에 둘이 빨강으로 같아봐. 여기 E라고 할까? 안 헷갈리게. 빨강으로 같아봐. 얘 뭐야? 노란색 확정이지. 그쵸? 얘네 두 개가 파랑으로 같을 순 없지 인접하니까. 노랑으로 같아봐. 그러면 짱이지. 왜냐면 앞에서 빨강, 파랑, 노랑 다 써버린 바람에. 그럼 여기는 몇 가지? 두 가지지. 그럼 지금 여기서 세 가지 나온 거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나온 거야. 세 가지. CD가 그다음 다르다가 정해보자. CD가 다를 거면 여러분들 파랑이랑 다른 두 개니까 당연히 빨강 노랑 아니면 노랑 빨강이지. 그렇게 몇 가지 방금? 방금 몇 가지야 이게? 두 가지지. 두 가지.
빨강 노랑 아니면 노랑 빨강이니까 그쵸? 빨강 노랑 빨강 노랑이라고 해보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자동으로 뭐? 파랑 하고 끝나죠? 그럼 얘는 그냥 이는 자동으로 고정이네. 그럼 얘는 이 자체로 몇 가지? 방금 두 가지 됐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가 방금 뭐야? 누구 칠한 거야? 누구 칠한 거야? CD? E 칠한 거지. 그리고 지금 B, AD 칠하는 경우가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지금 여기서 몇 가지 나왔어? 열 가지 나온 거지. 얘 둘은 뭐하고? 둘은 더하고 얘는 곱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하는지 잘 아셔야 돼. 그 다음 이제 여기 하자. 얘들아 봐야지. 지금 AB가 0이거든? 여기 색깔 지금 다르게 칠할 거거든요? 다르게 칠하는 경우 몇 가지야? 두 가지지. 파랑 노랑 아니면 노랑 파랑이니까 그쵸? 두 가지. 얘는 그러면은 이후에 구한 여기랑 뭐 해줘야 돼? 마찬가지로 곱해줘야 되지 여기도 그쵸? 일단 여기서 파랑 노랑이라 가정하자. 파랑 노랑 맞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랑 여기 있지? 색깔 같을 때라 가정해보자. 얘들아 둘이 색깔 같으려면 봐봐. 파랑으로 같을 수 없지? 얘 때문에? 노랑으로 같을 수 없지? 얘 때문에? 그럼 무조건 고정이야. 누구로? 빨강으로 고정이란 얘기네. 빨강 빨강. 근데 여기서는 짱인 게 이미 앞에서 색깔 세 개를 다 써버렸죠?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에 몇 가지? 두 가지지. 두 가지. 그럼 CD가 만약에 달라. 둘 색깔 달라. 색깔 다르면은 여기서 얘가 만약에 빨강이어봐. 빨강 빨강. 그럼 얘 잘 들어? 얘랑 얘랑 색깔 다르다 그랬지. 그럼 여긴 노랑 아닌 파랑이거든. 얘만 보면 노랑 아닌 파랑? 근데 누가 안 돼? 노랑 안 되지. 그럼 파랑이어야 되네. 얘가 만약에 노란색이면 노란색이면 여기는 뭐 아니면 뭐야? 얘만 봐. 얘만 봐. 둘이 달라야 되는데 뭐 아니면 뭐? 빨강 아니면 파랑. 둘 다 문제가 없는 거 방금 확인했지? 근데 여기서 둘이 색깔이 다르니까 여기는 사실 고정되는 거 알지? 노랑 파랑이면 빨강, 노랑 빨강이면 파랑 이런 식으로 그쵸? 어쨌거나 얘가 노란색일 때는 여기가 파란색 아니면은 빨간색이었고 이는 그냥 고정되는 거니까 맞죠? 그럼 지금 이때 몇 가지였어? 아까 한 가지? 이거 몇 가지? 두 가지 그쵸? 세 가지, 다섯 가지 여기다 두 개 곱해야 되지? 이거 몇 가지? 열 가지 됐어?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 이만큼 10가지랑 이만큼 10가지 더한 거 있지? 그게 더한 20가지가 뭐야? A, B, C, D, E 칠해주는 거지. 그리고 가장 처음에 몇 가지? 3가지 곱하니까 60가지가 정답이다. 얘들아 자면 안 돼. 어려운 거 풀면 쿨. 민준아 야 아가들아. 아 우리 민준이가 잤다는 건 아니야? 민준이 안 잤어? 81번 얘들아 이거 어려운 문제들 풀 때 선생님이 들어가. 아 저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내지는 아 진짜 도저히 모르겠다 하고 그냥 던지면 안 돼. 어려운 문제 풀 때 시간은 오래 걸리고 배워갈 건 많지 않고 아 이거 완전 비효율적이다. 어려운 문제 야 그럼 효율적으로 한번 IPM 대표 문제만은 평생 풀어. 시험 기간 내내 성적 팍팍 오르겠다. 어? 안 돼. 계속 여러분들 수학은 생각하는 동안 늘어. 생각하는 동안 느는 거야 계속. 이게 경우를 나누고 이런 것들 계속 노출되면서 나중에 또 보면은 아 그럼 또 이런 비슷한 구조들 보면은 아예 색깔 같을 때랑 다를 때를 나눠볼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알겠지? 제발 오래오래 고민해. 계속 그리고 같이 봐. 생각하려고 해. 81번. 81번은요. 여기 좀 지울게요. 얘들아 81번은 좀 걸려. 그래도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빨라 이게. 알겠지? 아직 몇 개 더 그려야 돼 얘들아.
아직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더 그려야 되거든 얘들아. 좀 멍 때려. 알았어? 대신 그리고 빠르게 팍 설명하고 끝낼 테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 혹시 모르니까 이건 하나만 하나 그리자 안전하게. 그 다음에 여기다 두 개 더 그릴게. 혹시 모르니까. 얘들아 이건 어디까지나 너희들 이해시켜주려고 이만큼 그려놓은 거고 사실 눈치껏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거든? 선생님 여기 잘 들어야 돼. 우리 문제들이 뭔지 이해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A반에 몇 명 있어? B반은? C반은? 두 명 있어. 앞뒤로 앉으면 안 돼, 같은 반끼리. 양옆에 앉으면 안 돼, 같은 반끼리. 그 같은 반이 한 분단에 앉잖아? 무조건 번호가 작은 애가 앞번호로 그냥 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뭐 A반 있지, A반. A반에 있는 사람을 A1, 뭐 B2, 아 A2, 뭐 A3 뭐 이런 식으로 뭐 B반은 뭐 B1, B2, B3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상상만 하는 거야. 상상만. 알겠어? 선생님 얘기 들어야 돼. 얘들아. 그리고 1분단, 2분단 이렇게 있는데 1분단, 2분단 이렇게 있는데 한 분단에 세 반 그 한 반에 있는 세 명이 다 앉을 수는 없지. 여기에 세 명 앉으면 망하잖아. 무조건 붙는 경우 생기니까. 그럼 필연적으로 두 명? 한 명 앉아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잘 들어봐. 쌤 얘기 들어봐. 내가 처음에 A학급 먼저 할 거거든? A학급? A학급이 1분단에 두 명 앉았을 때 여기 2분단에 한 명 앉았을 때랑 A반이 2분단에 두 명 앉고 1분단에 한 명 앉았을 때 사실은 좌우가 뭐니까? 대칭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둘이 경우의 수 똑같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곱하기 얼마 하면 돼? 2 하면 되겠지. 일단 이거 파악해야 되고 곱하기 2 할 거야. 그럼 여기 지금 두 명, 한 명이라고 생각할게. A반 됐어? 그 다음 들어야 돼. 여기서 중요해. A반 두 명 앉혀야 되지. 그럼 A반 첫 번째 사람 여기 앉았다고 할게.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여기 앉았을 때가 있겠지? 그럼 오른쪽에 있는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곳은 여기 아니면? 여기지. 그치? 그 경우를 다 보여주는 거야, 쌤이. 잘했지, 지금. 그 다음 여러분들, A반의 첫 번째 사람이 여기 앉는다고 저 똑같이 여기 앉았어? 두 번째 사람 있지, 얘. 여기 앉을 때 끝났잖아. 그럼 어디 해야 돼? 여기 앉을 때 해줘야 되지. 맞죠? 그럼 또 어디 앉을 수 있어?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잘했지? 그럼 이제 A에 있는 애 첫 번째 친구가 여기 앉은 건 다 끝났지. 그럼 누구 남았어 이제? 두 번째 앉고 몇 번째 앉는 거? 네 번째 앉는 거. 맞지?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곳은 여기 아니면? 여기죠. 맞니? 그때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어차피 여기다가 B 세 명 앉히고 C 두 명 앉힐 거지. 내 얘기 잘 들어. 이거 못 믿으면 당신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 마저 그려서 더 하시고요. 믿으면 내 얘기 들으면 돼. 지금 이 뒤에 펼쳐질 일들이랑 이 뒤에 펼쳐질 일들 같을까? 다를까? 못 믿으면 두 번 하시고요. 믿으면 그냥 날 따라오면 돼. 같겠지? 사실 색칠되어 있는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치? 그 다음 또 누구? 얘랑 얘 있지? 구조가 똑같지 사실. 물론 위치는 조금씩 다른데 구조가 똑같잖아. 구조가. 누구랑 붙어있고 떨어져있고 하는 구조가. 그쵸? 마찬가지로 얘랑 얘는 똑같은 경우지. 그래서 쌤이 일부러 여기 여섯 칸 그린 다음에 이 뒤에만 여기만 그린 이유가 뭐냐면 이 뒤로 벌어질 일들은 이쪽에 벌어질 일들이랑 어떠니까? 똑같으니까 또 곱하기 얼마 할 거야? 두 배 할 거야. 알겠지? 그럼 곱하기 두 배 지금 쟁여놓은 거야. 네 배. 됐지? 그 다음 이제 여기 할 거야. 이제 얘들아 잘 들어. 여기서 시작은 뭐냐면 잘 들어봐. 시작은 A반에 있는 3명 있지? 3명 중에 1분단에 앉을 2명 골라와봐. 그럼 무조건 번호 빠른 애가 여기 앉고 느린 애가 여기 앉는 거 맞지?
그럼 골라올 때마다 그냥 자리 결정되는 거 맞지? 그럼 지금 어느 경우든지 간에 A만 3명 중에 몇 명? 2명 골라오면 되죠. 됐니?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B 있지? B. B반. B반을 넣어줘야 돼. 잘 들어. 이제 이건 좀 녹아다 해야 돼. 알겠지? 얘들아, B반에 있는 애 있지? 맨 위에 있는 애가 여기 있을 때라 해볼게. B반? 두 번째 B반 친구가 여기가 있어? 자, 그럼 여러분들 B반 친구 중에 세 번째 친구 있지? 여기 앉을 수 있어? 없어? 여기 앉을 수? 없지. 왜? 여기 앉으면 C반 두 명이 붙어 앉으니까. 여기 앉을 수는 있어. 여긴 앉으면 안 돼. C반의 애들이 앞뒤로 붙어서 앉으니까. 그쵸? 그럼 여기 고정. 그치?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하자. 첫 번째 B는 여기가 맞는데 두 번째 B를 여기로 옮겨볼게. 이 경우 있어? 없어? 이 뒤로 펼쳐질 경우? 있지? 왜냐면 세 번째 B반이 여기 앉으면 되죠. 여긴 안 돼. B반끼리 붙어 앉으면 안 되니까 B반 여기 앉을 수 있어. 됐지? 그럼 B반에 있는 첫 번째 친구 있지? 여기. 얘. 얘가 여기 앉는 경우는 끝났지. 그럼 어디로 한번 옮겨봐? 여기로 한번 옮겨보는 거야. 이 밑에다가 B반 두 명 넣을 거거든? 이 경우가 가능한지 생각해보면은 이거밖에 안 되지. 됐죠? 끝난 거지 이제 이러면 일단. 자, 그 다음 계속한다. 여기도 지금 이게 더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기억이 가물가물해. 해보자. 얘들아, 첫 번째 B가 여기 있어. 만약에 그럼 두 번째 B가 잘 봐. 여기 쓸 수 있어? 없지. 붙어서 앉으면 안 되니까. 두 번째 B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되죠. B. 세 번째 B가 여기 있을 수 있어? 있지. 여기 있을 수는 없네. C가 둘이 붙어 앉으니까. 이거 고정. 됐죠?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B가 여기 앉는 건 끝났거든? 그럼 첫 번째 B가 만약에 여긴 안 되지. 첫 번째 B가 여기 있을 수는 없지. 두 번째 B가 무조건 여기 앉아. 여기니까 그러면. 여기 해보자. B. 그러면 자동적으로 B, B인데 이 경우 있다 없다? 없다지. 그럼 얘는 끝났어. 이것밖에 없는 거야. 됐죠? 내 기억이 맞네. 여기가 없고 여기가 더 있는 거야. 첫 번째 B가 여기 있었어. 두 번째 B 여기 있다 칠게. 그쵸? 세 번째 B 여기 쓸 수 없지? 붙어서 앉으니까. 여기 쓸 수도 없어. 이렇게 C가 붙어서 앉으니까 B 여기 써야겠다. 그쵸? 그럼 B. 두 번째 B가 여기 있다고 쳐볼게. 됐죠? 그럼 세 번째 B가 여기 있으면 괜찮네. 그치? 그 다음 또 뭐 있어? B가 만약에 또 있나? 또 없네 얘는. 이거 끝났네. 그쵸? 됐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 얘기 잘 들어.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A반은 1분단에 앉을 3명 중 2명 골라오면 자리 결정되고 끝나지. 야, 그럼 B반은 어때? B반. B반도 살펴보잖아? 무조건 한 명이 떨어져서 앉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쵸? 그럼 B반도 3명 중에 떨어져 앉을 친구 한 명만 골라오면 결정되고 끝나지. 3 컴비네이션 1. 됐죠? 이 다음 중요해. 얘들아. 여기 있지? 눈에 자꾸 가루가 들어가. 얘들아, 여기 C반 애들 두 명 안 칠 거지? 안 치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외워놔. 두 가지. 얘는?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렇게니까. 얘는 한 가지지. 왜냐면 같은 분단에 있어서 무조건 앞에 있는 애가 앞번호, 뒤에 있는 애가 뒷번호니까. 맞지?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결국에 잘 봐, 잘 들어봐. 생긴 거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부 다 A 안 치는 경우 세 가지지. B 안 치는 경우 세 가지고 C 안 치는 경우는 둘둘둘둘인데 얘만 하나잖아. 그럼 C 안 치는 전체 경우 몇 가지야? 방금 센 거. 열? 한 가지지. 됐어? 11가지. 둘. 하나! 못 믿겠는 사람은 계속 이걸 해야 돼! 두 가지. 얘는 또 현타와 이제 너는. 계속 흡연 낭비, 시간 낭비 해. 두 가지. 계속 더해. 분배법칙이라는 걸 몰라서. 이거 묶어주면 되잖아. 어차피 이거 앞에 있는 것도 싹 다 묶일 거 아니야. 싹 다 더하면. 11가지라고, 11가지. 11가지. 됐죠? 이게 곱하면 얼마예요, 지금? 9 곱하기 11이니까 99가지. 99에다가 얼마 곱해야 돼? 쟁여놓은 4배를 해주면 끝나. 396가지. 됐지? 그나마 이게 제일 직관적이고 빨라, 내가 봤을 때는. 야, 그리고 30번 문제잖아. 모의고사 30번 문제. 뭐 30번 문제는 원래 시간이 좀 걸려. 최상위권 애들 가려내는 거잖아. 1등급 그 위에 있는 1등급 애들 고르는 거잖아. 1등급 뭐고 1등급.
얘들아 너희 한 3, 4분 정도만 쉬어. 알겠지? 잠 좀 깨.